동생. 어, 돈 좀 구해보려고. 근데 왜 거기 있어? 아, 지금 큰 누나 생활비 타거든. 이렇게 큰 돈 요구할 때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을까? 있겠지. 아, 좋은 생각. 야, 참. 네 방고 도배 새로 한다고 그랬잖아. 돈 더 필요 없냐? 장마라 다음 달에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야, 참. 저것들 돈 달라고 빽빽거리는데 말이야. 절대로 빼주지 마라. 줘봤자 방학이랑 노는 데다 쓴다. 걱정 마세요. 어림없죠. 아, 뭐야 정말.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해. 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아, 여보세요. 어어, 그래. 아, 야, 정인아, 잠깐만 기다려. 네? 어, 아, 이거네. 깜빡해서 확답을 못했네. 내 딸한테 물어보고 금방 전화해줄게. 어, 아, 갈 거야 아마. 어, 그래. 어딜 가요? 너 8월차는 하고 일본 같이 안 갈래? 일본이요? 이번 골프요 CF를 가고시마에서 찍는데요. 가고시마면 골프타워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래, 나는 말이야. 매니저랑 코디 목소리 두 자리가 나오는 모양인데 코디는 필요가 없고 네가 대신 가면 좋지 않냐? 어떠냐? 거기 가면 골프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한 3일간 골프도 치고 관광도 하고 온천도 하고 그럼 좋잖아. 어떠냐? 아, 저야 당연히 좋죠. 거기 골프장 환상이라던데. 그래, 그럼 그렇게 알고 너 스케줄 잡지 마라. 예. 아, 근데 민정이랑 형욱이는 안 될 거예요? 아, 됐어. 아, 어차피 자료도 하나고 뭐 촬영하는데 줄줄이 이렇게 달고 가는 것도 그렇고. 넌 말이야, 너 기사 쓰는데 필요한 게 있어서 같이 간다고 그럴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어? 저것들 말이야, 또 공짜 표준 하면 지들도 간다고 설친다. 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아, 깜짝이야.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신 게 어딨어요? 아, 저도 갈래요. 저 데려가세요. 아, 아, 이것들 언제부터 와서 지금 듣고 있었어? 아, 저도 일본 갈 거예요. 저도 일본 간다고요. 아, 저희도 가고 싶어요. 김나연 씨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예, 그런가 봐요. 호출 없었거든요. 준아 씨. 안녕하세요. 웬일이요? 이모한테 뭐 받아갈 거 있어서. 안 선생. 김유정 씨 수술 안 선생이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나 오늘 제일 가야 되거든. 아, 글쎄, 오늘 좀 스케줄 빡빡할 것 같은데, 토요일이라? 끝나고 그래도 빼서 좀 해줘, 부탁해요. 그리고 칼럼 빨리 보내세요. 그쪽에서 전화 왔던데. 네. 진호 씨. 예, 저 지금 출근했어요. 진호 씨는요? 정말요? 예. 진짜 이 선생님 왜 저러셔? 맨날 안 선생님만 보면 말도 안 하고 피해 다니더니 둘이 풀리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화 온 사람 그 서문 사람 아니야? 맞아. 그리고 풀린 게 아니라 딱 정되는 말 텐데 태도가. 그래, 이상하네. 우리 제주도 간 사이에 둘이 뭔 일 있었나? 뭐야?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예, 이따 봐요. 잠깐만. 전화를 그렇게... 어? 오빠는데 그렇게 티나게 받아. 다 들었겠다. 뭐 어때? 걔 이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어? 상관없다고. 내가 왜 전화도 걔 눈치 받으면서 받아야 돼? 나 이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살 거야. 이모 진짜 변했다. 자, 여기. 나 갈게. 잘 가. 아, 진짜 그런 게 어딨어요? 왜? 그런 게 어딨냐고. 아이씨, 그런 자식들은 결정난 일이야, 입담으로.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게 어딨어요? 아, 그래요? 뭐 저희 자식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 차별하세요, 진짜. 아, 차별은 무슨 차별이야? 자리가 하나 있으면 맞이가는 게 당연하지. 아, 차별이죠, 차별이죠. 아, 그리고 누나는 축하 외국 나갔는데 아, 지금 태어나서 외국 한번 나와본 적 없잖아요, 진짜.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빠, 저도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데려와 주세요. 아이씨, 그런 애 다 필요해서 경인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니들 골프 칠 줄 알아? 운전할 줄 알아? 일본어 해? 아무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자식들이 말이야. 아, 저 골프를 못 치면 저 자식도 아니에요. 예? 아, 저 너무하세요. 아이, 시끄러 자식들 진짜 이것들이. 아유, 이들 아직도 이러군요. 벌써 몇 시간째야. 상기하지 마. 아, 저 어떻게 해요? 아, 니들 저쪽으로 한가? 아빠, 잠깐 저 좀 보세요. 왜, 왜? 또 무슨 사주 알려줘? 할 얘기 있으면 우리 앞에서 해. 어딜 가? 아이, 시끄러. 야, 방에 들어가서 얘기해. 예. 아, 뭐야? 어차피 알게 된 거 쟤들 갈 때까지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뽑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하자고? 예, 뭐든 해가지고 제가 뽑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쟤들도 할 말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네가 어떻게 뽑히게 만드냐? 아, 방법이야 많죠. 너 뭐라는 거야? 화난 상태네. 아, 진짜 뭐 서로 얘기하나? 아니, 이것들이 아까서부터 주식처럼 문에 붙었어. 뭐 하는 거야? 앉아봐. 아, 뭐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 앉아봐.
야, 정인이가 아주 마지로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다. 예? 정인이가 말이야, 니들만 두고 일본 혼자 가는 게 좀 미안하다 그러고, 나도 아버지로서 니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옳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주 공정하게 뽑기로 한 사람을 결정하기로 했다. 와! 대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고 누가 뽑히든 축복해주기로 하는 거야? 아, 물론이지.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뽑기판을 그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주 공정하게 나 혼자 비밀리에 그릴 거니까 방에 들어오지 마라, 니들. 네. 아, 나 뽑기운 좋은 편인데 3분의 1 확률이면. 아, 기도해야지. 사실 난 일본 많이 가봐서 별로 내키지가 않아. 니들이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생각해보니까. 자, 다 만들었다. 아멘. 자, 번호가 3개야. 요 3개 중에서 한 개가 당첨 번호야. 각자 번호 골라라고. 아이고, 자세히 봐야 소용없어, 안 보이니까. 자,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빨리 찍어. 아, 저 1번이요. 1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1번 할 거야, 내가. 왜? 내가 먼저 골랐는데. 아, 싫어. 내가 1번 할 거야. 그래, 그럼 경욱이 1번. 그럼 나는... 아, 내가 먼저 고를래. 난 2번. 2번? 아, 3번. 3번? 민정. 그럼 전 2번이네요. 그래. 자, 그럼 내가 1번부터 발표하겠다. 아니다. 이게 정인이가 제일 맞으니까 정인이 거부터 뜯어보자. 그러세요, 그럼. 그래, 자, 그럼 정윤이의 결과는 어! 정윤이 당첨! 뭐야 진짜? 야, 얘 너무 쉽게 결정나 버렸네. 그러게요. 야, 그럼 다들 이해 없지? 자, 그럼 애당초 결정대로 정윤이가 하는 걸로 결정. 아,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저 곧 좀 줘 보세요. 왜 그래 너? 이 나이 나이. 잠깐만요. 어, 이런. 어, 이거 봐, 나 이런 줄 알았어. 아, 저 뭐야? 그럼 아빠가 사기 치신 거야? 아, 사기친 경우 있어요! 아니, 아니, 아빠가 한번 장난쳐봤다. 아, 장난쳐봤다. 아니, 너무 많이 하지 마.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다시 할게. 다시 그림이 될 거 아니야? 네, 아빠를 어떻게 믿어요? 전 아빠 못 믿어요. 저도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가위바위보로 해요. 어,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예요. 그게 제일 공정해요. 아이, 가위바위보는 됐고. 글쎄, 뭐랄까, 모르는 게 좋겠냐? 가위바위보 해요, 그냥. 그럼 우리 풍선 터트리기 같은 거 할까? 그건 공정하잖아. 아, 됐어. 가위바위보가 최고야. 아, 저 가위바위보 할래요. 가위바위보는 안 돼. 그 풍선 터트리기 그게 좋다.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아, 또 무슨 사기를 치시려고요? 이 자식아, 애비한테 말 걸지. 야, 인마 시름관 너. 내가 니들 꼭 데리고 갈 의무라도 있냐? 그럼 내 정인이 그냥 데리고 갈 거야. 아, 그런,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아, 그러니까 풍선 터트리기 하란 말이야. 안 하려면 그만두고. 그래, 그럼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어때? 아, 나 다트 잘 못하는데. 자, 룰은 아주 간단해. 내가 화살 3개씩 줬지. 그거 가지고 풍선을 제일 많이 터뜨리는 사람이 아빠랑 여행을 같이 가는 거야. 둘이 동점일 때는 한 사람이 이길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자, 알았지? 에? 자, 누가 먼저 할래? 아, 저요! 아, 내가 먼저 할래, 내가. 그럼 뭐 형이 먼저 해라. 예. 아, 아, 형이 두 개, 다음 민정이. 민정이는 한 개니까 일단 탈락. 자, 정인이다. 정인이가 세 개 맞추면 정인이가 당첨. 한 개 맞추면은 형우이가 당첨. 두 개 맞추면 결승전이야. 응. 자, 해봐. 제발, 제발. 화이팅! 제발. 아싸! 아싸, 그게! 성우도? 끝나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만 더 터뜨리면 내가 가는 거야?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던지지도 않았는데 풍선이 왜 터져? 아빠 그거 뭐예요? 뭐? 아빠 뭐 갖고 있어. 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담배 아니야. 이거 치매. 아빠 이걸로 터뜨린 거야. 아, 좀, 아, 그럼 아빠가 또 사기친 거야?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아이, 진짜 내가 장난 한번 쳐봤다, 짜. 아, 이거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다 뭐야, 이거. 정확하게 3등분 해야 돼? 걱정하지 마. 이래도 아빠가 사기를 칠 수 있나 보자. 우리가 만든데 어떻게 사기를 쳐? 아빠, 어? 애들이 지금 뺑뺑이판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야, 그럼 그거 어떡하냐? 그건 진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방법이 아주 없진 않죠. 그 뺑뺑이판 바늘이 쇠로 돼 있거든요.
어? 아빠, 이거 잘 가지고 계세요. 야, 이건 니들이 직접 제안해서 만든 거니까 결과에 절대 승복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내가 돌리면 되는 거야? 예, 힘껏 돌리세요. 아주 힘껏요. 알았어. 자, 그럼 돌린다. 예. 그래, 그래 멈춰라, 멈춰, 아야, 멈춰라, 멈춰, 아, 멈춰, 멈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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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난 몰라. 나와서요? 어? 아빠 왜 배를 움직이세요? 배를 움직여? 뭘 넣으신 거예요, 뭐예요? 어? 아, 아니야? 잠깐만, 그 뭐예요? 뭐? 이거 뭐? 그건 자석이야. 뭐? 이거를 배에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언니 쪽으로 옮긴 거야. 야, 내가 한번 장난쳐봤다. 재밌었나? 아니, 어떻게 계속 살을 칠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계속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왜? 저 너무하세요,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다시 해. 진짜 다시 하자. 니들, 니들 원하는 거 다시 해. 가위바위보요, 그럼. 아니, 가위바위보 말고. 있잖아, 이거 밑으로 이렇게 다 잘 붙여야 돼. 이거 텔레비전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거 다 밑으로 보더라, 이거. 알았어. 이 자식, 이 완전히 누굴 사기꾼 취급하고 있는데. 아빠 진짜 할 말 없으시잖아요. 아, 참나, 이거. 야, 그만 붙여, 그 정도면 됐어. 아, 이거 완전히 암흑이구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 됐지? 어, 됐어. 야, 어.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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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자. 야, 어디 있어? 다 드신 거야? 예. 자, 어. 아, 아,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섞어. 야, 어디서 돈이야.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누나, 누나. 그래. 야, 야, 가만 좀 해라. 아, 이거 참, 그거 되게 거죠. 오세요. 예, 오, 오세요. 그래, 간다. 아, 같이 먹지 무슨 고래 골기도 아닌데. 불빵, 불빵 살 거래. 응? 대잘 네가 먼저 해버렸다. 왜? 걸렸어 뭐. 아씨. 얘 코에 여기다. 어? 뭐? 아빠 왜 이렇게 배를 움직이세요? 아빠 왜 이렇게 배를 움직이세요? 뭐 배를? 아빠 왜 배를 움직이세요? 뭘 넣으신 거예요, 뭐예요? 무슨 배를 움직여? 잠깐만, 그게 뭐예요?